네, 경제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간밤에 CPI 지표가 그래도 조금 괜찮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 살짝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FMC도 있고요. 중국 관련 이슈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슈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네. 앞서서 이제 저 타이틀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G2 국가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냐. 미국은 어떤 이제 행정 당국의 정책 쪽보다는 아마도 통화 당국의 정책, 소위 말하는 미 연준의 정책에 조금은 더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중국 같은 경우 G2 국가 중에 하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일 열리게 되는 이제 15일이죠. 열리게 되는 중국 중앙 경제 공작 회의의 상당 부분 시장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결국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어떤 것이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최현희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은 더 개선되어진다는 조금 더 이제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7.1% 상승하면서 지난 12월, 1년 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실질적 시장의 상당 부분 미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일으키기에, 세워내기에 충분한 어떤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연말까지는 일단은 좀 안도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쪽, 이때까지 상당 부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 3연임을 전후해서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조금은 좀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그렇지만 이번 15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 3월에 전인대까지 아마도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정책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우리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놓고 봤을 때 과연 위드 코로나와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성을 좀 힌트로 삼을 수 있을까? 방향성의 힌트를 어떤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저는 일단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사실은 미 연준의 긴축 강도 강화와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장기화,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의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가해 왔었다라는 점. 근데 지난밤 국제 원유 가격이 3%에 가까운 또는 3%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난밤 WTI 그 부분을 업데이트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 위로 고개가 들려있다라는 점,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부분, 미 연준의 이슈 그리고 중국의 경기 개선,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짝을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를, 말 그대로 국제 원자재 가격, 그 대표적인 국제 원유 가격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바로 경기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의 잣대는 국제 유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연착륙과 통화의 완화, 이게 합쳐지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점. 반면에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통화 긴축의 강도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속이 된다라면 국제 유가는 계속되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밤 국제 유가의 3% 급등 양상. 이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 시장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가 사실상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유가가 올라간다면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예, 말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을 때 120달러를 넘어섰을 때는 상당 부분 우리가 우려감이 커졌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 77달러에서 지난밤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선으로 이제 그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국제 유가는 조금은 더 상승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 이번 주 국제 유가의 방향성 잘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무려 6%나 급등을 했습니다. 누적으로. 그 얘기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슈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유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고요. 일단 그래도 가장 눈앞에 있는 것은 FOMC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시장 분위기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PPI가 조금은 좀 약간 좌지우지하게 좀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지표였다라면 지난밤 발표된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지금 각인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일단 12월에 빅스텝, 소위 말하는 50BP 인상 가능성 7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년 1, 4분기, 1월과 3월이죠. 합쳐서 50BP 내외.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25BP, 그리고 3월 달에 25BP 수준, 그리고 2, 4분기부터는 금리 인상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시장의 어떤 그 전망치 상당 부분 굳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잣대 또 말씀을 좀 드려보죠.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난밤 103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보시게 되면 110포인트를 넘어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그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현재의 상황 1,300원 초반 또는 1,200원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난밤 달러 인덱스가 그 1%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면 아마도 오늘 1,200원 후반대에서까지 안정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는 이제 안정 방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이제 외국인들의 국내 유동성 유입 가능성 오히려 변곡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 가능성은 조금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강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강도가 지속된다. 지금 그쪽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 강도가 유지될 것이냐 강도가 지속될 것이냐.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어찌 보면 그 금리 인상의 강도 쪽은 이제는 조금은 좀 후순위로 밀려가고 금리의 최정점이 어디겠느냐. 지금 금리의 최정점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는 5%가 넘는 것이었는데 이제 5%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시장 경기 연착륙 쪽에 무게감이 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상당 부분 개선되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딱 한 가지 고민이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제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남아있죠. 내년 1월 초부터 그리고 내년 1, 4분기 기업 실적 시즌도 역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화 이 부분은 강도가 둔화세로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여파가 확실하게 강도의 둔화가 작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그때를 우리가 잘 견뎌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하게 나오고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를 사실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최근 이제 그 시장의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아래 공포가 사실상 지난 주말부터 시장 내에서 사실상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내는 잔존 우려 요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의 CEO와 JP모건의 CEO가 시장과 소위 말하는 그 시장과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었는데, 저는 일종의 이 부분 역시 일종의 조금은 좀 음해성 논란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그 행간을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오히려 그들 그 CEO 그 두 사람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CEO가 오히려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피리어드 기간 중에 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은 오히려 연준으로 이게 음해성 논란입니다. 연준으로 하여금 그 금리 인상의 강도를 좀 경기 침체가 있으니 둔화시켜달라는 일종의 압박성 발언이 아니었을까. 우회적인 그런 음해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하지만 그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으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축 자금이 상당 부분 고갈되어 가고 있다. 팬데믹 시절에 저축률이 30%가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축률이 2.5%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까지 번 돈을 그리고 소비가 유지되었던 부분은 저축금을 사용하면서 소비가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 저축금마저 고갈이 되어져 간다라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미국 경기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비다라면 그 소비의 원천이 고갈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경기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1차는 소비를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고용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고용이 지속되어야만 소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쓸 돈, 저축금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돈이 없다. 소비할 돈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시면서 결국 녹록치 않은 고용 상황입니다. 그리고 빅텍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가전기업들, 인원 동결, 그리고 구조조정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연말 소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소비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사의 실적, 우리 대표적으로 비자카드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실적 상당 부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죠. 그거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잘 보여줘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유통이나 뭐 UPS, 아마존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역시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소비력이 아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12월 일단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환율 잘 보시고요, 소비 잘 보시고요, 연말 소비,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방향성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배당과 관련된 전략 뚜렷하게 세우셔야 될 것이다. 배당 어지간하면 받고 가지 마시고, 소위 말하는 배당 락을 감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 시즌을 잘 이용을 하셔서 배당 락 이전에 내가 가진 주식을 매도해서 배당 수급을 활용한 전략을 꾸려가시다라는 그런 말씀 분명하게 좀 드리면서요. 일단 연말 소비 시즌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행 지표로 고용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양상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 회의부터 내년도 3월 전인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과정 어떤 방향으로 시장의 종목별 업종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부분, 이에 대한
방향성, 방향타는 분명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이 중에서도 특히 국제 원유 가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님 잘 새겨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